원수, 어, 노루도 있어. 이야, 웬 횡재야. 노루까지 있네. 이 노루는, 아, 키우나? 키우는구나. 저기 노루가 있네. 노루가 있어요. 노루가 있어요. 원숭이도 있고, 노루, 아, 일부러 풀을 주는구나. 저렇게 노루 먹이라고. 완전 귀엽다. 새끼들이네. 아이고. 끝놈은 다 어디 갔어? 새끼들만 있어 왜? 만만한 게 새끼인데. 뭘 이렇게 맛있게 먹냐? 비행기 쳐다보네. 헬리콥터 지나가는 거 쳐다봐. 아우, 귀여운 놈들. 다 먹었다 해. 먹을 거 다 먹고. 애미가 없네, 근데. 대장 원숭이가 없습니다, 여기. 다들 새끼만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애들 놀이터네. 오, 요. 어휴, 포수가 장난이 아니야. 떼내리려고? 점프. 자세는 완전히 떼내릴 자세인데. 보겠네. 아, 저기 있구나. 대장 원숭이가 저기 있네. 저쪽에 짱 박혀가지고 꼼짝도 안 하네. 한 녀석이 지금 털 갈아주고 보필하고 있네. 여기 있는 애들은 꼬맹이들이고, 저쪽에 있는 애가 엄마 같다. 대장 원숭이 같다. 제가 오면 골치 아픈데. 오이씨. 야, 너네 언제 왔어? 소리 소문 없이 왔어. 아, 여놈 봐라. 딱 나무 끝에 앉아가지고. 잘 있어라, 원숭이들아. 나는 간다. 응? 어이? 곳곳에 원숭이가 있네. 원숭이, 올라우트는 원숭이들의 산이구나. 클립뷰 노스는 갔다 왔고요. 나가는 길. 골롱 스태츄를 봐야 되는데. 골롱 스태츄를 어디서 보나?
아이고, 저기 원숭이가 있다. 곳곳에 원숭이가 있어요. 아까 청소하던 사람들인데 나가는 곳인데. 청소하시는 분들 골랑 스태츄를 요 하얗고 검은 요 그 옷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옷 같습니다. 낮과 밤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도로에 경계석을 보면 저렇게 옷 문양으로 흰색, 검은색 이렇게 띠처럼 칠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무늬 패턴 자체가 약간 종교적인 의미를 다분히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식물, 열대 식물들이 많네. 지금 사원마다 앞에 있는 그 골롬 석상을 보러 가는데, 그 석상 이름이 골롬인지 콜롬인지 분명히 여기 어디 있을 건데, 석상이 콜롬 아 저건가 보다. 또 석상 하나가 있네요. 하얀 석상. 저거 발리 힌두 저 석상인가? 일단은 스태츄. What is this? 곰바카르나. 곰바카르나. 곰바카르나 스태츄. 아, 드림마카티. 예. 곰바카르나 석상이라고 합니다. 저게 곰바카르나 석상. 저게 그 힌두 사원에 보면 항상 저 곰바카르나가 양쪽 문 옆에 서 있는데, 약간 그 스케리 그 뭐라고 할까 무서운 표정으로 있는데, 그래야 뭔가를 쫓아낼 수 있나 있는 뭐 그런 것 같네요. 아, 저 동상 하나에 뭔가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지금 보면 왼손에는 손오공을 잡고 있고, 원숭이 한 마리 잡고 있고, 어깨에도 뭐가 있어, 손오공 같은 애가 있고, 오른손도 손오공이네. 삼장법사의 스토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나 보네. 그러면은 제 곰바카르나가 삼장법사는 아닐 테고, 그 삼장법사하고 싸우는 또 요괴라고 볼 수도 없고, 이게 참 애매하네. 뭘 알아야 이게 또 이해를 하지. 조금 더 글을 좀 읽어봐야 되겠네요. 사진 좀 찍고